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5월 25일 화요일 마감 방송,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아시아권부터 먼저 한번 챙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상해 종합지수가 돌파 이후에 눌림목, 이런 구간 뭐라 그랬죠? 그죠? 매수 포인트거든요. 상당히 강하게 2.4% 상해 종합이 상승했습니다. 니케이도 0.76으로 양호하고요. 자, 항생도 1.66으로 저항 돌파하는 그런 흐름 나오고 있고요. 자, 대만 언제 그렇게 크게 흔들렸나 듯이, 발음 어렵네. 언제 그렇게 흔들렸나 듯이 강하게 반등합니다. 자, 아시아권 전반적으로 다 양호하고요. 환율도 내려왔으니까 양호. 자, 미국 선물도 보시게 되면요. 지금 상승하다가 조금 조정받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요. 20일 다 돌파했고, 그죠? 여기도, 나스닥도 돌파한 그런 모습이니까 아시아가 전반적으로 양호해진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도 아침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방송 제목을 주식 투자 이것이 진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무슨 내용인가? 아침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 저항을 강하게 돌파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와야 된다 그랬거든요. 외국인 현선물 동시 매수 들어오고요. 기관이 또 8,800억 매수했습니다. 이전에 여기 전고점 인근까지 강하게 신고가 인근까지 갔을 때, 여기 보면 10일이거든요. 5월 10일 날 보면요. 9,700억 사줬습니다. 자, 그때와 비슷한 흐름으로 양호하게 양대 시장 다 매수해주고 외국인은 선물까지 5,800개약 매수해주니 시장은 양호하게 가는 겁니다. 자, 상당히 코스닥도 중요한 시점에서 120일도 장대 음봉으로 깨졌다가 추가 하락한 것이 마땅한데 강하게 다시 재반등한다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추가 반등을 강하게 반드시 좀 해내야 된다. 추가 하락하지 않은 것 천만 다행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당히 양호한 흐름으로 갔습니다. 큰 전광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요점으로 말씀드리자면 건설주 약간 조정받고요. 나머지 거의 다 양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오늘 특징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종목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미사일 통제를 이제 우리나라가 합니다. 이전에 미국의 통제를 받던 부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방산, 항공 우주 관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2.5% 강한 상승이고요. 자, 그 섹터 안에 주요 종목들 다 양호입니다. 한국 항공 우주 3%대 상승. 자, 인텔리안 텍, 발음도 어려워죠? 7.4% 상승. 세트렉 아이도 7%대 상승입니다. 자, 그리고 교육 관련 YBM 넷도 13%대 강한 상승. 자, 이루 말하기가 오늘 입이 좀 아플 정도로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린 뉴딜의 CS 윈드도 7%, 삼강 MNT도 4%대 상승. 음식료 쪽에 CJ제일제당도 추가 상승 4% 강하게 하고 있고요. CJ도 양호하게 20일 인근 잘 살펴봐라. 그죠? 20일 인근에서 CJ제일제당, CJ와 같은 종목들 강하게 상승. 자, 호텔신라도 20일권에서 강한 반등. 신세계는 20일이 약간 무너졌습니다만 다시 재반등하려는 그런 시도. 자, 오늘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SK하이닉스도 3% 인근까지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 LG전자도 2.6%대 상승.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셀트리온 삼형제 가지고 계신 분들 최근에 조금 망고생 좀 했을 텐데요. 오늘 삼형제 3%, 4%대 강한 반등 나왔습니다. 자, 셀트리온 그러나 아직까지 갈 길이 멀어요.
자, 28만원대 강력한 저항 뚫고 내려가니, 여기 28만원대 저항인데, 일단 첫 번째 관문 60일 돌파합니다. 자, 두 번째 관문 28만원은, 여기 보면요, 볼린저밴드 상단도 있고요, 그 위에 60일, 120일 다 있으니까, 여기 저항을 오늘처럼 또 이전처럼 강하게 양봉으로 치고 가는 시도가 반드시 좀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관이 강한 매수세 유입됐네요. 자, 셀트리 헬스케어도 저항권 돌파 시도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강하게 저항을 돌파하는지 여부 챙겨보시라. 자, 그리고 자, 수젠텍이 뉴스 하나 나왔습니다. 항원 신속 진단 키트 국내 허가 획득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상승하다 좀 밀렸습니다. 17%까지 가다가 8% 인근으로 윗꼬리 달면서 밀리면 상승해서 좋긴 합니다만 초강세는 무너졌으니까 내일 추가 상승 반드시 나와야만 하는데요. 그렇다고 진단 키트를 강하게 또 들이댈 부분인가라는 부분은 조금 의문을 가져봐야 된다. 랩지노믹스도 5%대 상승. 시제는 오늘도 보합입니다. 약보합, 약간 하락이죠. 자, 위에서 공매도 열라 두들맞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요 레기 반가. 자, 시장이 상당히 양호하게 가고 있는데 오늘 좀 눌러준 두 개의 섹터는 자동차와 건설 섹터다. 건설 섹터가 좀 아쉬운 흐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수급의 양상을 봐서도 그렇고 재건축, 재개발 이런 이슈들은 계속 주택 관련해서는 계속 있을 예정이니까 조금 조정받아 가는 거뭐 어느 정도 용인할 만하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건설주가 고점부에서 조금 흔들리는 모습. 그리고 자동차 약간 주춤합니다. 자동차. 하지만 아직까지 추세가 돌려내려는 초입에서 뭐 양호한 흐름 정도 가고 있으니까 별 무리 없다.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뭐다? 그렇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사 들어올 때 같이 사 들어가고요. 기관 외국인이 특히 외국인이 이렇게 팔 때는 나도 좀 관망세 내지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목들을 차익 실현 좀해 나가는 수급에 초점을 좀 맞추시고 추세가 살아 있는 종목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5G라든지 진단키트 이런 거 이야기 안 하잖아요. 5G 한번 볼까요? 이런 거 이야기 하던가요?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 시장에 관심이 없어요. 뉴스에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진단키트 그 영화로웠던 여기에 진단키트가 아닙니다. 완전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추세가 우상향이고 우상향 초입 그리고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막 들어오는 그러한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야지. 지 아무리 같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추세가 꺾이면 잘 가기 힘들다. 그렇게 하나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투자하는 데 많이 도움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만약에 양호하게 추가 상승한다면 참 지지부진하게 끌고 오던 우리나라 시장 5개월여 끌고 오던 이 시장 돌파 시도 나올 수 있는 희망을 한번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죠? 징합니다. 징해요. 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방송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청 많이 안 하시던데요. 그렇게 묻혀가야 될 내용 아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신 동영상 이쪽에 가시면요. 이것만 달달달달달 보면서 외워도 주식에 기초다 다지는데 아무 무리 없고요. 자, 여기 추천 영상에 있는 폴더들 공부 한번 해 보시면요. 여러분들 시간만 투자하시면 되도록 밥상을 다 차려 놨습니다. 반드시 공부 한번 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자,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자, 추천 영상 올려 놓을 테니까 보시고는 댓글은 필수겠죠?
딱 듣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